자, 2020 신한엑소 K리그 올스타 베스트 12에 선정된 양 팀의 선수 시상식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양 팀 선수단은 안내에 따라 투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를 통틀어 최다 득표를 받은 드림 올스타 이경수 부분에 총 834,440표를 받은 로드리런츠 딕스 마츠도 선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올스타 선발 투수 부분에 총 784,678표를 받은 롯데자이언츠 댄스틀리 선수는 네, 오늘 선발 투수로서 발표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중간 투수 부분에 761,866표를 받은 롯데자이언츠 구승민 선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부분에 선정된 롯데자이언츠 김원중 선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야수 부분에 롯데자이언츠 손아섭 선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식 바로. 자, 그럼 바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롯데자이언츠 허원의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우리 감독님께서 트로피를 각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일리 선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선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상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손아섭 선수부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승민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구승민 선수. 아, 구승민 선수 아닌가요? 아, 댄스트레일리 선수인가요? 아, 댄스트레일리 선수 감사합니다. 구승민 선수. 자, 그리고 우리 마츠도 선수 얘기해 드리겠고요. 우리 마츠도 선수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올스타 최다 득표를 기록해서 자, 네, 이것도 아, 최다 득표자 딕슨 마츠도 선수에게 네, 네 드리시고 네, 기념 촬영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같이 써주셔서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라이온즈 강민호 선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1회수 부분에 선정된 삼성라이온즈 김상수 선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삼성라이온즈 올스타 선수들에게는 시상에는 삼성라이온즈 화상영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감독님께서는 강민호 선수와 김상수 선수의 각각 트로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수 선수에게 전달하고요. 강민호 선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을 펼치지 않는 만큼 올 한 달간 신한은행과 함께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 및 홈런 레이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해서 팬들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0 신한은행 서울 KBO 올스타 12 시상식이었습니다. 양팀 선수단은 잠시 후에 있을 경기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시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